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초반 우리 여섯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각인되고 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앙의 발판이 또 우리의 발판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명과 소명과 사명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계 보고만 되는 그 날까지 또 일심 지속 또 전심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한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 받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우리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10가지 우리 발판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우리 신앙의 발판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어,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청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8절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우리 8절 말씀에 푸른 마른 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또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영원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베드로우서 우리 1장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우서 우리 1장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완전한, 완전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한 1500년 동안 5 0 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기록된 말씀이죠. 저는 이 자체만 봐도요.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이 40여 명의 사람도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어부였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서기관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다 각기 다른 40명의 사람이 한 시대, 한 시간에 어떤 말, 어떤 글을 쓴다고 해도 같은 주제가 나오기 힘든데, 1500명의, 15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 40명이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이 자체만 봐도, 아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사람들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요. 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 미래의 답이구나. 나는 것만 발판이 되어도요. 그 발판이 흔들리지 신앙의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아도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지 않을 텐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미래의 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신앙의 발판이 흔들리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요.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도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성교해야 될지를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그 발판으로, 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막 흔들리게 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던, 살아있다 말씀 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자위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해답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완전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미래의 답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믿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기록하신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구원받는 비밀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이 성경 신구약의 모든 역사가 뭐 애굽의 노예로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로마의 속국되는 그 모든 역사로 끝나기 때문에 아 이게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그냥 속국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구나라고 알수 있지만요. 우리가 성령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중요한.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가장 먼저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내게 하신다는 언약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늘 사단에게 속고 또 사단에게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박살내는. 이 사단을 박살내는 인생을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이6장에네피리 문화 속에 사단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다 휩쓸려 갈 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방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문화를 말하고, 또 육신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도 이 기초반 메시지를 함께 또 보면서 은혜 받고 있고, 또 기도 수업 속에 늘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화 속에, 영적인 문화 속에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요. 내필인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가정에 있는 랩넌트들이요.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 속에 영적인 문화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기 우리 3장에 보면 애굽에 노예 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노예 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어린 양 대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노예에서 해방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늘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고요. 또 날마다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때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로 죽으면 뭐 천국 갈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늘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양을 놓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됐죠.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양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 대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대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출바벨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완전히 우리의 무능력 속에 무기력 속에 있었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인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 무능력 또 무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절대 불가능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마에 속국됐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노마, 출, 노마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노마, 나의 노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노마가 있을 거예요. 그 나의 어떤 목표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흐름은요 어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 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강조하시냐면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결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직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우리 인도와 응답이죠.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의 인도와 우리 응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 10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길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 속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날마다 원단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원단의 말씀 속에서 52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입을 열어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요, 기도의 입을 열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작년에는 우리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라는 말씀을 준 것처럼, 해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이끌어 나가시는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52주 강단의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또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원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52주. 이 모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예배 성공이죠. 우리가 뭐한주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가 뭐한 2주 있다가 오고 또한주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2주 뒤에 오고 그것은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죠. 많은 기독교인데요. 우리 예언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 좀 특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데요. 많은 교회 성놈들이요, 52주 강단의 말씀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초등부 사역을 할때 어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개 어, 지도, 지, 신회처럼 우리 지교회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래도 엘리트신데 그 엘리트이신 분들이요, 교회를 매주 나가시는 분들이요. 한 6명 중에 4명이고, 2명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4명 중에 그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또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의 기독교인들 중에 70% 넘게요. 52주,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배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면서 예배 승리 예배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서 그 강단의 말씀이요 그 강단과 내 삶이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예배 승리의 축복이겠죠 강단과 원리스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요 내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요 응답받아가는 것이 강단과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 속에 늘 원단의 말씀과 이 52주 강단의 말씀 속에 성공하, 예배 성공하게 원하시고 예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예배, 성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예배 성취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인도 속에 날마다 예배 성공, 예배 승리, 예배 성취의 삶을 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또 말씀의 흔들인데요. 이 전체의 말씀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주신 전체의 말씀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본부 원단, 본부 원단의 말씀을 듣고요. 또 세계 성교대회, 성교대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WRC, 세계 랩넌트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또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데요. 본부 원단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237, 237을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또그리스도에 이 대사로 썸의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237 영적 파수꾼의 또 영적 의사의 그리스도의 대사에 이 정체성을 붙잡는 만큼 응답이 따로 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교대회 때는 어떤 말씀을 전냐면237 영적 파수꾼으로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영적인 의사로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서 237 현장 속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죠.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WRC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오직, 오직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직의 축복을 날마다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날마다 하나님은 또 오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붙잡았던 오직하고요, 또 전도사 때 붙잡은 오직하고. 이 목사가 되고 나서 붙잡는 오직이 늘 다르다는 얘기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매해 때마다 또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오직을 찾기 원하시고 그 오직을 찾을 때요 우리에게 이 유일성의 축복과 그 유일성 속에서 나오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날마다 찾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영적 의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속에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스의 대사로서 이삼칠 나라에 빛을 비추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링할 것을 찾고요. 이 오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 속에 우리가 오링하기를 원하시고요. 또그 속에 올 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을 또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 체인지 속에 변화의 축복을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부 원단부터 지금 세계 랩넌트데이까지 나왔던 이 말씀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요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체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 속에 세밀하게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신앙 발판 첫 번째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천명과 또 소명과 사명이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청명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말하죠. 그 절대 계획은 다른 사람이 뭐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명은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 세계 복음화 속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소명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인데 그것이 날마다 확인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때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이정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확인되기 시작하죠 이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가 보여질 때 우리에게 결국 무엇이 오냐면 말씀 속에 참된 평안함이 오고요 그 말씀 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밀하게 인도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 흐름과 또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특별히 현장에서 주시는 또 훈련 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날마다 어, 말씀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향하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또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가 보여지는 우리 귀한 성령 대시기를 예수 글리스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영원한 말씀이고 또 완전한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인데요. 왜그 말씀 속에 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한 말씀이고 또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기하게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 이 속에서요. 고민하시고 그 답을 찾기로 하시죠. 그 말씀이 요 히브리서 우리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나의 것인데 대한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으로 받아지는 말씀을 말하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됐을 때그 말씀이 현장 속에 응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아이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원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나의 것으로 각인될 때요 현장의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또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또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또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노님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체의 말씀의 흐름과 또 원단의 말씀과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림 나이다. 아멘.